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1%대의 반등을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 좀 수급이다라는 얘기들이 이번 주에 다시 나와요. 8월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다시금 또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았는데 과연 이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환율 부분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구간인데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이하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신 그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TV 정재훈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할 거예요. 서울경제TV 정재훈, 서울경제TV 김선윤, 이렇게 두 분 바꿔주세요. 예, 김선윤 전문위원도 이렇게 보이죠. QR코드 이용해서 바로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을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가운데 라이브 채널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도 주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 시세들 그리고 뉴스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캐스터입니다. 금색자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핫 이슈 탑3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기사 세 가지 만나보시죠.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이더리움 2.0 전담보안팀 구축 중 올라와 있고요. 자, 국제전기통신연합 디지털화폐 표준 마련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는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 발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재단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팀을 설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암호화폐 미디어 BTC 매니저에 따르면 이더리움 2.0 개발자 저스틴 드레이크는 현재 이더리움 2.0 전담 내부 보안팀을 구축하고 있다며 허재 테스트, 보상금 시스템 구축, 페이저 듀티, 크립토 경제 구축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디지털 화폐의 국제 표준을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나서고 있어 향후 디지털 화폐 표준 마련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국가 간 지역 화폐 상호 운용성이 제고돼 GDP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홍성국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개정안은 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해 금융정보 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자, 내년 3월부터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의심 거래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사 살펴보셨고요.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0.7% 하락합니다. 1,300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샌비트 골드 토큰이 1.31% 하락해서 거래가 972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보시죠. 자,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합니다. 1.16% 상승해서 거래가 35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이더코인은 4% 가까이 하락합니다. 289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시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이 1% 넘게 하락해서 가격 7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자, 이오스는 1% 가까이 상승합니다. 가격 3,700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이슈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이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친절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 볼게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죠.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신신제약. 아, 저 잘생겼다고요? 예. 아이, 뭐,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신신제약이요? 아니, 예, 예. 신신제약,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신신제약이 14,850원에 30% 네. 비중인데요. 네네. 이게 너무 그냥 막 올라갈 때 사가지고. 네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김현님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수... 아,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네요. 네, 제가 잘할 줄은 몰라갖고요. 이게 저기 14,850원이 맞으신 거예요?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고요? 한 2주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 근래 차트 중에서 7월 24일이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 가운데서 또 가장 높은 가격에. 아, 예. 아이고. 이거 참 어떡하나. 아, 제가 솔직한 데 얼마 안 돼갖고요.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가. 네. 약간 좀 신풍제약 고점에 매수한 거랑 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거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좀 하나씩 보자면 회사는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씩은 나오곤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뭐 하나씩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보자면 네. 우선 뭐 수급적인 부분을 열어봐도 예. 뭐 외인과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간에 확실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보이는 부분은 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뭐 기타 법인 쪽에 매수가 잡히긴 하는데 예. 하루 거래량 자체가 이제 뭐 적을 때 요즘에 200만 주고 뭐 500만 주, 600만 주 기본으로 좀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한 이 수량 자체 만 주 단위는 너무 적은 거고 네. 이걸 기간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기도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에요. 아, 예. 좀 좋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체크를 좀 해보자면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게 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 조금이나마 좀 실적이 좀 더 나아지면 어떨까? 1분기 실적이 사실 좋진 않았지만 적자폭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2분기 때 기대감이 좀 잡힐 수 있는데 사실 신신제약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아직 했는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약간 좀 테마성 움직임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을 잡을 때 한 번의 급등 이후에는 조정을 네. 거치고 나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근데 다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2019년도부터 치더라도 가장 높은 가격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그냥 말씀드리면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현재로서는 한계치예요. 12,000원까지 볼게요. 12,000원요? 네, 12,000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네. 12,000원 정도 온다면 거기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코로나 이슈나 뭐나 다 뭐 테마성 이슈들이 제약주 쪽으로는 약간 조금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제약주는 뭐 시젠 같은 경우나 한국 알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약주인데 뭐 이렇게 좀 실적이 잘 나는 코로나 관련 매출이 뜨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니까 급등이 네. 나온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실 줄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다고 해요. 받아볼게요. LG 화학입니다. 548,000원에 비중 22%. 아, 요 가격대가 사실은 뭐 비싸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LG 화학이 요즘에 너무 잘 가요. 네. 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을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장기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할까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수익도 좀 제법 나 있는 20% 가까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오늘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최근에 상승에 따라서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인데 22%이시면 1차적으로는 7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도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길게 여유 있게 봤을 때는 21선 자리대를 항상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있어서 꺾이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한 70만 원대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 상담은 어떤 종목인지 또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전화가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이게 또 실시간의 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죠,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되신 거예요, 시청자님. 예, 아, 그래요. 예, 저 부광약품. 급하시네, 부광약품. 예, 그 매도가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얼마에 사셔갖고 비중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26,000원에 예. 1,700주. 예, 26,000원인 거죠? 예. 26,000원에 지금 그 퍼센테이지로는 얼마나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이? 1,700주. 주수보다는 이제 아니요, 좀 시작하시죠. 예, 예. 네네네. 김현이 받아보세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V 볼륨을 좀 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은 좀 더 상담을 받으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예, TV 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부강약품 우선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인데 예. 근데 이제 부강약품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예. 차트 흐름으로는 21선 계속 타면서 올라가네요. 크게 깨지 않고 예. 예. 보통 21선 타면서 가는 차트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모습이라고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언제 팔아야 되냐? 저도 사실 부강약품을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면 더 예. 가져가고 싶기는 해요, 현 구간에서. 특히 예. 뭐 회사에 문제될 거 전혀 없는 상황이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 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안 나오긴 했지만
뭐 2분기 하반기 때 뭐 실적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을 열어보자면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이 차익 실현을 그냥 단기적으로 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한번 급등이 난 이후에 항상 기관들이 외인들이 매도 흐름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서도 제가 요 가운데 파란선, 파란색 라인이 25일선 라인인데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크게 깨지 않으면서 다시 올려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라인 잡아주면서 또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 올라간다면 다만 걱정인 것은 45,000원대, 44,000원대 부근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하셨던 수익률이 있으시다면 한 45,000원 넘어가는 기점으로 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47,000원까지는 한 번 다시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심리적으로 조금 깨질 수 있고 또 최근에 제약주들이 재미가 없는 흐름 가운데서 지켜야 될 라인은 한 33,000원 라인이에요. 33,000원 라인이 깬다면 상당히 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동안. 그래서 그 라인만 지키시고 좀 보유하시다가 한 47,000원 정도 포인트에서 한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강약품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지금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 활짝 열려있습니다. 전화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네.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주셨어요? 동훈아나텍이요. 동훈아나텍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예요? 4,500원에 10%요. 10%.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보신 건가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여유 있게만. 여유 있게? 네네. 일단 동훈아나텍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화이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다른 종목 분들에 좀 비해서 흐름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게 방향성이 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의 흐름들을 좀 보면 네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도 명확하게 이렇게 딱 돌아선다라는 그런 실적은 나오고 있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수익 중이세요, 지금 보니까. 네. 비중이 10% 정도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자리 때는 아니거든요. 네. 왠지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한 올 연말은 넘기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일단은 이게 길게 보려고 사긴 했었거든요. 길게 보시려고 매수했다.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네. 이 회사가 실적이 돌아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돌아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네. 비추세예요. 지금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5,100원이 안 깼으면 좋겠어요. 이게 5,1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면 네네. 다시 4,000원대 후반 한 4,700원 이 자리 때가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겠죠. 만약에 5,100원짜리 때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네. 일단 비중을 좀 줄였다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하는 전략?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박스 상단짜리 때 6,000원 위에서는 매물대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때에서도 일단 일부는 좀 챙겨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종목의 흐름들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최근에 반등 나오고 있지만 동훈아나텍은 못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때 아마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되면 동훈아나텍도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탄력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선 조금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좀 교체를 해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도구나나택 들어봤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고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가워요. 자, 종목 예, 예.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십니까?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7만 600원에 30%요. 7만 600원에 30%. 예. 어떻게 할까요? 한 2년 전에 샀거든요. 네네. 네, 시청자님 그간에 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예예. 예. 그래 아. 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원금만 되면 많이 팔릴 그런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그래요. 왔네요, 또 보니까. 예. 아, 그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예. 자, 우선은 이 한미사이언스가 요 근래 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예, 예. 사실 뭐 코로나 이슈는 거의 없다시피 한 회사였고 그냥 예, 예. 좀 이슈가 되는 게 2세 경영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강한 느낌이에요. 주가 상승을 보시는 포인트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여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뭐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뭐 3월, 4월부터 해서 거래량이 막 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었는데 요즘에 이 무거운 종목의 거래량이 오늘 하루만 해도요. 600만 주가 거래량이 지금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500만 주 이상이 28일도 터져, 8월 3일도 터져, 8월 4일도 터져. 자, 근데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갈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우선은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인이나 주가에 대해서 화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움직임이 나오니 기관들도 우선은 물려있던 기관들이나 우선 또 차익 실현 일부 하려는 그 전에 6월 달에 약간의 거래량 터진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기관들이나 차익 실현 하려는 욕구가 지금은 살짝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 구간대가 5만 4천 원이고 그리고 작년 2019년 7월, 6월 때 갭 나오면서 버텼던 구간대 7만 원대까지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물벽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세만 조금만 줄어든다면은 주가가 다시 7만 원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 지금부터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7월 29일이나 7월 30일 날 보여줬던 약간의 며칠간의 조정 이런 느낌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 실적에 대한 이슈 자체가 그래도 하반기 때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거치면서 시즌처럼 주가가 좀 상승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시즌 차트 굉장히 좀 부러우셨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약간 좀 요 정도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잘 하시고 가져가셔서 꼭 7만 원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서울경제TV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서 그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우선 감사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여요, 어머니. 예, 그럼 빨리 팔지 말고 가지고 갈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미사이언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전화 들어와 있대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S. 네. 얼마에 사셨어요? 18만 4천 원에 15%예요. 네. 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 SDS를 매수를 하셨어요. 네. 18만 4천 원에. 네. 왜 또 슬퍼하세요? 네? 왜 또 슬퍼하시냐고요, 목소리가. 아니, 원래 저기서. 길게 보셨나요? 아니면 짧게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이게 꽤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3개월? 저는... 네네. 네. 원래 19만 2천 원에 샀어요. 아, 원래 19만 2천 원에? 네, 샀는데, 네. 사실은 뭐 하반까지 보기는 했는데, 네.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떨어지고 지루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선 떨어지고 지루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셨던 거네요?
그죠? 그러면 있었나 봐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단기적인 성향이신 것 같은데요. 종목 선정은 일단 잘못되셨어요. 단기로 보셨다면. 삼성 SDS는 단기로 볼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네. 우선 하락 추세 때가 다 완전히 벗겨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네. 비중이 몇 퍼센트시라고 했죠? 15%예요. 15%이시면 삼성 SDS는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그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살까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 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6만 원 정도? 아, 네. 그 16만 원 정도 했을 때는 조금 더 단가를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소요가 되고 있는데 네.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수익은 좀 충분히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S를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벌써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는데 바로 받아볼게요. 진원생명과학 들어와 있습니다. 11,000원의 비중은 20%.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11,000원이시고 매수하신 때는 뭐 이때쯤이나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뭐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누구나 매수할 수 있었던 그런 좀 구간이었던 것 같고 다만 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현재 구간이 만원 이탈하면서 9,300원대 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이슈를 뭐 전혀 타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관련성이 있긴 있었지만 전혀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 포인트에서도 최근에 조금 기관화 외인들이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외인이 23만 주대 매수가 현재 잠정치로 잡혀 있긴 하네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외인들이 조금 진원생명과학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외인이 이대로 또 계속 갈 것이냐? 외인은 매수 들어오고 나서 좀 특이한 게 거의 며칠 안 돼서 최근에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모습인데 오늘은 그래도 최근의 차트 흐름은 완전 바닥에서의 상승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현 구간대에서는 한 번의 급등 흐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구간이지 이게 계속적으로 뭐 하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은 실적은 원체 좀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순이익 부분에 적자폭을 좀 줄 것 같긴 하네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실적 부분은. 그러면 차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따져본다면은 나오는 자리는 거의 매수가 바로 아랫부분. 11,000원까지는 사실 크게 보이진 않아요. 한 11,000원 아래 1,500원까지 정도는 라인은 보이는데 그 이상으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나쁘진 않아서 이슈 한 번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매수가가 온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이어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SK바이오팝이세요. 그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언제 지금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아,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셔서.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정 의원님께서 또 목을 풀고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SK바이오팜을 매수를 해보시려고요? 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 아,
그 바이오수가 좀 어때요, 배에? 아, 바이오가 좋아서? 예. 그 SK바이오팜이 7월달, 7월 초에 상장했잖아요. 예예. 보유회수 물량 풀리는 것들도 알고 계세요, 언니? 예예예. 1개월차, 3개월차 순차적으로 풀려요. 예예. 그러면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갔을 때 예예.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니까 같이 올라갔죠? 예예. SK바이오팜은 누가 매수해주나요? 최근에 매수 안 해주고 있죠? 예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아, 예. 그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도 이게 7월달부터 예. 시작된 거라 예예. 데이터, 이게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일단은 좀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예예. 만약에 정말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는 이거 더 빠지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16만원 밑으로, 16만원 밑으로 빠질 때. 아, 16만원 밑으로 빠질 때. 16만원 밑으로 될 때도 빠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매수를 했다 하시더라도 뭐 5% 손절을 잡고 보든가.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 딴 종목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제약바이오 쪽. 딴 거예. 다른 제약바이오. 거죠. 네, 이거 안 해도 올라갈 쪽, 올라갈 제약바이오 섹터 있어요. 아, 차라리 예, 그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종목이 어떤 건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종목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자, 또 다음 상담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하네요. 예상 체결 지수를 저희가 보면서 시장 오늘 좀 정리를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벌써 26분이 지났습니다. 2280부근까지 올라옵니다. 시장이 다시금 이제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네, 장 초반에 뭐 2284, 미국 쪽이 워낙에 좋았어요. 나스닥 신고가였고 대형 기술주들 잘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신고가였는데 차익실험 매물 나옵니다. 그러면서 2270까지 밀렸다가 다시금 우상향을 조금 하려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이 부분이 조금 오늘 아쉬운 부분인데 외국인이 뭐 많이 팔진 않는데 지난주처럼 많이 사주지도 않는 모습, 특히나 삼성전자 많이 파네요, 오늘. 기관도 1203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개인만이 홀로 매수를 하는데 개인이 끌고 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이 오늘 58,000 원대까지 또 나왔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또 하락 전환합니다. 네이버가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차익실험 매물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빠지고 조금 LG화학은 뭐 계속 잘 달리네요. 64만 원. 어느새 주가는 60만 원대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올라가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진짜 잘 갑니다. 운송장비 쪽이 최근에 뭐 3분기에 뭐 지금 글로벌리하게 가장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이 완성차 업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뭐 외국계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현대차는 또 정부 정책과도 맞닿음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수소차나 전기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실적이 올라갈 부분에 대한 긍정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834, 아, 코스닥도 잘 달리네요. 850까지도 이제 1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0.88%나 올라가는 가운데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834, 장중 고점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한번 휘청하고 살짝 빠지는 척하다가 다시 올려버리네요. 수급을 잠깐 봐야 될 텐데 수급 보시면 이쪽 수급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이 사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이 좀 많죠. 1651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고 기관은 지금 연계금도 팔고 금융투자도 파는데 투신 쪽에서 소개이지만 한 6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만 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가운데 투신 쪽에서 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1% 소폭 조정 나오고요. 셀트리온 장 소폭 올라갑니다. HLB 8만 원은 그래도 깨지 않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제넥신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오늘 잠깐 쉬어가고
시젠 이 종목도 뭐 대단합니다. 아, 오늘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젠이 차익 실험이 매물이 나오니까 뭐 수젠텍이나 뭐 미코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진단 시약 키트 종류 종목군들이 지금 일제히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들거나 하락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KMW, SK머티리얼즈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CJENM 올라가는데 CJENM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반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에 CJENM이 많이 빠졌습니다. 시총 2위에서 지금 한때 2위였는데 지금 시총 10위까지 내려온 부분이고요. 사실 오늘도 올라오면서 시총 10위에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네, 오늘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오늘 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었고 최근에 애플 뭐 사상 최고 주가 보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모든 주식시장의 시총보다 높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로 조금 미국 증시가 좀 상당히 조금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국내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증시가 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좀 기술적인 흐름에서의 하반기 실적주 위주로의 기대감이 좀 커졌는데 오히려 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좀 적었는데 이 흐름에서 보자면 코스닥이 지금 2분기 실적 장세에 딱 들어섰단 말이죠. 그래서 8월 중순, 8월 말쯤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실적 자체가 기대감, 일단은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증권가의 예상치 자체도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들을 이미 미국의 대기업들, IT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이 진짜 900이 아니라 1000 이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뭐 외인들의 기간, 뭐 기관들의 모습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당분간은 계속 잘 가니 좋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대형주들도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면 밀릴 때는 역시나 매수 기회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신다면 아마 당분간 계속적인 상승에 맞춰서 좋은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시장이 오늘은 사실 조금, 난해했었어요. 예상했던, IT 섹터들이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순환매를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산업재 쪽 섹터 쪽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결국은,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확실한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주위에 주변 업종군들 주도 섹터들을 좀 포함해서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이한 부분들인데 오늘 건설주들과 금융 섹터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증권주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지수 돌파를 해주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정부 정책,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템포가 좀 길다.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수익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더라면 지금 같은 구간은 조금 여유를 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환매도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까지를 바로바로 내기에는 조금 다소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좀 집중하는 전략은 유지를 하되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그리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네요. 1.28%나 올라가면서 2279.96, 2280 근접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많이 올라갔죠. 장막판에 더 올렸네요. 동시호가에서 0.94%. 오늘 종가가 고가입니다. 835.35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환율 좀 조정이 나왔나요? 예, 70전 올라갔네요. 1194원 10전에 이동 거의 하지 않고 오늘 마감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또 바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예, 종목 때문에 반갑습니다. 연락 주셨어요? 예, 대화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는 15,077원. 네. 비중은 30%입니다.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김현님께 예, 여쭤볼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뭐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아, 요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고점에 좀 급등을 할 때 좀 약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 타이밍은 약간의 좀 단기적인 매도 자리였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예. 자, 이게 자남이 비른가? 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코로나 뭐 관련해서 이슈가 있긴 있는데. 예. 사실 뭐 크게 영향은 없어요. 크게 영향은 없고, 매출 확대 포인트에서 뭐 크게 영향은 없고, 이게 아마 2019년 6월쯤에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약을 개발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 뭐 회사에 지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확인해 보자면 이게 그래도 꾸준하게 회사가 이익은 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 주가가 막 뭐 신풍제약처럼 뭐 급등락을 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바닥은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의 특징은 급등할 때는 매도가 잠깐 나와줘야 되고 다시 예. 조정 나오면서 밀릴 때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편한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예. 약간 좀 대응이 거꾸로 가셨어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매수가 위로 갈 가능성이 우선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매수가 위로 간다면 그때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죠. 예. 그거를 좀 잡아드릴게요. 예. 매수가 위로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냐면 현 구간대에서의 차트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현재 보자면 눈에 잡히는 구간은 다음 라인입니다. 다음 예. 라인은 16,000원 이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16,000원 위에서는 사실 천천히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된 상황이에요. 다만 급하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맞춰보더라도 바닥에서 이 하단 라인에서 올려치더라도 한 달 걸렸고요.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 달 걸렸고요. 조정 거친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현재 한 2주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올라갔는데 여기서 올려치다가 한 1, 2주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서 한 번에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16,000원대까지 갈 거예요. 예. 그럼 그때는 정리하셔야 돼요. 아, 예.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때 안 하시면 또 지금처럼 또 물리실 거예요. 예.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K케미칼요. 아,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7만 500원에 25%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SK 관련 종목들이 네. 많이 가네요. 그러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어제예. 어저께요? 네. 그럼 어저께 사셨다는 거는 단기로 조금 수익 내고 매도하시려고 하신 거네요. 아니요. 전번에도 35만 원대 올라갔을 때 그 제대로 못 팔았거든요. 내려올 때만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어제는 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제가 저 25만 원 저점 찍고 끌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따라 샀죠. 그래서 이번에 얼마에 파시려고?
혼자 35만원까지 가는가, 그 중간쯤 가, 30, 한 2만원쯤 가는가 싶어서 제가 판단을 못했어요. 우선 어머니가 경고 종목이죠? 경고 종목입니까? 응? 그래서 투자 경고적을 하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돼 있어요. 그죠? 네네.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게 만약에 뭐 중소형주가 중소형주거나 그러면 급등주의 모양새예요. 차트의 모양새는. 네. 근데 이제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하죠. 예. 그러면 지금 반등이 기본적으로 좀 나올 만큼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25%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31만 원대 진입을 하면. 네. 그때는 일부 좀 챙겨놓고 보세요, 어머니.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31만 원 되면. 31만 원, 31만 5천 원, 그 정도에는. 네. 먼저 좀 일부 챙겨놓고, 만약에 네. 어머니 그 35만 원까지 올라갔다 밀릴 때 따라서 매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요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31만 원대, 31만 5천 원, 뭐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일부 좀 챙겨놓고, 네. 나머지만 35만 원 넘어가는지는 좀 보세요. 35만 원은 가겠습니까? 글쎄요. 못 간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네, 어머님 제가 갈 수 있어요. 얘기를 하게 되면 주식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죠? 네. 어머님이 고점 권역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35만 원 갑니다 얘기하게 되면 어머님 31만 원대 요트에서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챙기실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죠? 저는 사기는 잘 사는데 팔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챙기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해갖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면 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확인 매도 하시라고 하는데 네. 어머님은 고점권역에서 그래도 매수를 잘 하셨어. 근데 오늘 급등 나왔었고 그러면 챙기면서 보는 게 맞아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K 하이닉스. 네,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에요? 88,840원 분할 매수했고요. 네. 30% 정도. 20%요? 30%. 88,840원 정도래요. 예, 분할 매수. 예. 네. 수련님 안녕하세요. 수련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자, 매수가가 88,000원대. 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한 83,000원 아래대, 82,000원 부근에서 상당히 조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은 뭐 낸드나 디램이나 안 좋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매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 이로 인한 조금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최근에 약간의 하락은 좀 나왔어요. 급등 나오다가. 그런데 전 이렇게 봐요. 계속 하락은 할까? 오히려 항상 그랬지만은 뭐 낸드나 디램 같은 경우에 가격 하락 포인트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고, 특히나 하이닉스는 다행인 게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온 이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깊어요. 그렇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바닥에 머물러주면서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아주면서 그냥 바닥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 종목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단기적인 상승 힘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지금은 SK 하이닉스에서 잠깐 뭐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네,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낸드나 디램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비중이 30%신데 비중은 이미 충분히 많으세요. 그래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다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하락할 때마다 그냥 조금씩 비중 늘리시는 것도 SK 하이닉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과감하게 SK 하이닉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겁먹을 거 없다. 가져가도 된다. 왜?
나중에 또 말 바뀔 거잖아요. 낸드 플래시 가격 떨어진다? 오를 거로 바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때 되면 또 그때 살 걸 후회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될 자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홀딩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10만 원대 돌파는 당연한 기정 사실이고 그냥 기다리시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제 판단은 뭐 한 3분기 안으로 충분히 10만 원대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왕 기다리신 거 좋은 종목 사신 거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K하이닉스까지 듣고 왔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